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인공은요. 네. 물과 관계되신 장로님이신데 네. 물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물에 대한 성경적 관심을 전파하고 계시는 물 전도사. 장로님이시죠. 네. 주식회사 워터스 회장님이신 백영석 장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물 전도사. 네. 마음에 드세요? 물 전도사. 예. 마음에 듭니다. 예.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왜 물이 되라고 하셨나요? 아, 교회에 나간 지 얼마 만에 예. 그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게 마음이 편해요. 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하시니라. 그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그저 그냥 예. 편해요. 예. 근데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서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제 그러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그 말씀을 이제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이 말씀이 와서 이제 탁 마음에 닿아요. 예. 그 순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생각이 없었어요. 분명히 첫째 날은 빛을 지셨고 예. 둘째 날 궁창을 지셨고 셋째 날 땅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 이전에 물이 있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그렇게 이 생각이 되니까 저로서는 조금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렵죠. 왜? 첫째는 빛을 지셨는데 예. 그 이전에 물이 있었다고 성경을 암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지식이 부족한 건 나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셔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 그 이전에 물이 있다고 암시하고 있고 예. 그 후에 성령이 운행하셨다고 하니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자꾸 이게 알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자꾸 그 기도를 이렇게 알고자 하는 기도를 간구하는 이유가 예. 이 말씀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비밀에 눈을 뜨면은 좀 눈을 뜰 것 같은 그런 네네. 생각이 드니까 네. 더 구했지요. 알게 해달라고. 계속 이제 그걸 구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물이 되거라. 그거를 알기로 원하는 기도를 하면 물이 되거라. 물이 되거라. 어느 날 제가 그 음성을 듣던 중에 자꾸 이 기도를 하고 이 간구할 때마다 물이 되라 그러시는데요. 예. 그랬더니 아주 기다리셨다는 듯이 물이 되거라. 물이 되어야 성령께서 그 후에 운행을 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물을 통해서 가라사대 창조 역사를 이루신다. 제가 그렇게 정리가 된 게 생각이. 네. 그러고 보니까 이건 대단한 비밀을 내가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물만 되면 되는구나. 물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서 가라사대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예. 단순하게 그 생각을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내가 물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그럼 내가 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된다는 게 또 그렇잖아요. 이제 그때는 내 신앙이 이제 모든 걸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이제 예, 알았기 예. 때문에 예. 이제 물 되게 해달라고.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 나 물 되게 해달라고. 내게 물 되게 해달라고. 계속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냥 그 물만 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하는 중에 글쎄요. 그 몇 달 지나는지 하여튼 그냥 계속 그 기도만 한 겁니다.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던 중에 가면서 근데 내가 뭔데 물이 되다나? 나 스스로에게. 그랬더니 바로 참 유치한 것 같지만 바로 깨우쳐 주시는 거야. 너는 물이 돼야 되는데 얼음이다.
얼음이다. 예. 차갑게 굳어 있구나. 예. 물이 되는데 얼음이 다시면서 물과 얼음에 대한 그 이 비유, 그거는 뭐 사실 다 아는 건데도 새삼스럽게 저한테 정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물은 모습이 없었어. 바다에 있을 땐 바다의 모습이고, 이게 수증기로 올라갈 때는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하늘에 올라서 구름이 되고, 또 구름이 있다가 눈 비로 땅에 내려오고, 내려와서는 강도 되고, 여울도 되고, 처마에 달려서 물방울도 되는, 예. 그것이 물인데, 얼음은 이게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갖게, 그렇죠. 딱딱해진다 말이에요. 뭐 넓고 좁고 크고 작고 세모 동그라미.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얼음의 모습은 바로 네 아집, 고집, 편견, 너의 욕심의 모습이다. 이것이 녹아서 물이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물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그저 아래로, 낮은 대로. 또 낮은 데서 계속 흐르고 흐르고 내려가는 것이 그 물의 모습인데, 얼음은 항상 위에서만, 얼어도 위에서. 그렇죠. 예. 태산 같은 얼음만이 아니라, 작은 얼음만이 아니라 태산 같은 얼음도 이 바닥을 싫어해서 항상 위로만 솟는. 다 뜨죠. 자기를 높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 얼음의 모습 아닌 그저 아래로 낮은 대로 임하는 그런 그 물의 모습을 기뻐하시. 너는 물이 되거라. 그거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실 그 당시에 저는 교회에서도 참 이게 우리 그 목사님도 전도사님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예. 교구에 저 지역적 구역자님도 참 배주사 믿음 좋다고. 예, 저보고 참 믿음 좋다고. 저도 그 믿음이 좋고 나쁜 건 몰라도 나는 이제는 다시는 세상에 어울리지 않고 예.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신앙 안에서 내가 이제 행복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산 것으로 변화된 걸로 내가 알았거든요. 근데 저보고 얼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그 딱딱함.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그걸 탄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럼 아버지 나도 죽어야 되는가 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면은 그때 이미 저는 내 생명이 주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걸 몰랐는데 예. 그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거는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되어야 성령이 운행하시고 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 삶에서 소위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얼음이면은 얼음에는 임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시더라고. 그 얼음에는. 그럼 나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신다는 그런 삶을 내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생명의 주가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제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얼음 모습으로는 아니라고 하시니 내가 어떻게 주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도 맨날 철야도 다니고 금식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니 했는데도 그리고 울었어요. 울면서 진짜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고서 매일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얼음을 어떻게 녹이냐. 얼마나 유치해 그죠. 저도 법대 나온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활동하는 사람인데 그런 그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얼음은 따뜻한 날로 불볕에 또는 햇볕에 따뜻함에 녹이죠. 그때 뭘 하시냐면 그래. 근데 네가 겉사람은 물이 됐는데 그 속사람이 얼음인데 그 속사람이 얼음이 성령의 불로만 녹일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잘 아시다시피 참 그때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여의도 수목원 게 불로불로가 원래 유명했습니다. 그 저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그런데 그날 저는 새삼스럽게 아 성령의 불로 내가 내 속사람이 이 얼음이 녹아야 되는 거다 하면서 그때 참 그 이후로 정말 코 빠지는 기도한 겁니다. 네.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예. 어느 깊은 밤에 그날 밤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럽게, 그 감동이 바로 나는 거냐면 그때 그 저기는 내가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네. 아버지 품에 안겼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분이 내 아버지래. 내가 그의 아들이래. 얼마나 내가 감동을 했는지 그날 밤에요.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왜 내가 그럴 줄 알았었냐면 참 말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참 어려웠는데 집사람하고 정말 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강을 사실은 아홉 번씩 갔었어요. 아이고. 아,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가 되게 힘든 상황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생각 없이 가서. 아홉 번이요? 그러나 그냥 발걸음 간 거죠. 가서 또 기도 울면서 오고 그냥 그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도 내가 나는 낙오자다 실패자다. 예. 후회 막 한 적 없어요. 그렇게 유복하게 태어났지만 뭐 6.25 때 다 고생했지만은 전 진학을 못했어요. 진학을 못하고 어머니는 이제 미군 부대 나와서 이제 라운드를 위해서 하시고 저희 두 손우의 누이는 이제 그 영등포에 방직 공장 나가고 저는 이제 그 레션 박스 같은 거 거기다가 이제 뭐 그때 뭐 초콜릿 뭐 양담배 뭐 껌 이런 걸 미국에서 이제 아침이면 이제 그 전차 그 스테이션 그 옆에 놓고 좌판 놓고 하는데 네. 장사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울고 내려오는 거야. 왜냐면 사실은 내가 유부간 집안을 했지만 공부를 잘했어요. 계속 반장하고 이제 그랬는데 중학교를 이제 못 가니까 근데 마음속에는 사실 한쪽에는 규족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유부에 태어나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등교하는데 나는 이제 그걸 미국 하니까 맨날 이제 우는 그렇죠. 거야. 맨날 울고 이제 그래가 좌판했는데. 또 교복 학교 간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또. 그런데 그 옆에 하루는 이제 와서 포스터가 붙이는데 보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도 신길교회 가면서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박성철 장로님 모시는 섬기는 교회 있죠. 그 당시 그 교회 장로님이 약을 차린 거야. 그 교회에다가 천막을 치고. 예, 예. 그때도 기억이 나. 배움의 기회를 놓친 소년 소녀들이요. 뭐해라.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거기 가셨어요. 거기 간 거야. 네. 갔더니 장로님이 지금도 생각하니까 그 평안도 분이야. 아주 그냥 거부신 분이 놓여가지고 내가 가서 그랬지. 저 포스터 보고 왔는데요. 네. 나도 여기 와요도 되니까 거름 이러시면서 그날 내가 거기서 이제 ABC들 배우고 그때 이제 그 아들이 연희대학교 다니셨어. 그 학생들이 와서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이제 장로는 국사를 가르치더라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야. 네. 너무 행복한 거야. 그때 뭐 전기도 없죠. 뭐 사는 게 참 지금 참 생각하면요. 뭐 거지 음악 같은 데서 살았으니까. 공부를 다시 하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그 뭐야 소위 그 램프도 없이 그 이제 등잔에다가 호롱보레 뭐 그냥 크더니 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코가 새까만 아침이네요. 맞아요. 저는 왜 이렇게 할까요? 촬영해서 알겠죠. 성을 끄지. 그러니까 그런 주음에 그런 주음에 그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처음이네요. 교회가 이제 왜 다 그렇잖아. 그때 뭐 교회 나가면 이제 뭐 좋잖아. 그때 이제 마치 크리스마스 이제 좀 해가지고 다들 가자 그랬더니 뭘 주더라고 여러 가지 주는데. 그러니까 줘야 된다니까. 어린 마음에도 이제 그 끝나니까 끝나고 안 가는 게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괜히 뭐 받아먹고 안 나가면 좀 의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내가 그 아까 말한 그 장로님이 이제 그걸 가리키면서 야학 중학에 배지를 하나 줬어. 네. 배지를 바지를 달고서는 너무 행복한 거야. 이제 그런지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갔는데 예. 그때 이제 어떤 있었냐면 그때 부통령이 함태영 부통령이 그 장로인가 그럴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그 교회로 오신데 난리가 난 거야. 뭐 잔치지. 그 나는 이제 어린 마음에도 그래도 부통령 온다니까 너무 너무 그냥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중등부 이상만 이제 와야 되는데 중등부 이상만.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다들 뭐 몰려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도 야 너도 가. 너도 중학생이야.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빠지다 않잖아. 네, 네. 그래가지고 가는 자꾸 양심에 찔리잖아. 그러니까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걔들은 이제 들어가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 그때 키도 작았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키가 크신데. 지금 어떤 때 키도 작아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아, 그냥 그 내가 이제 그 어린 마음에도 네네. 챙겼던 그것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난 거야. 누가 손을 딱 막으면서, 넌 안 돼. 다들 이제 중학생 이제 교복 입고 갔잖아요. 근데 아. 교복이 아니잖아. 나도 이제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냥 나도 중학생인데 빠지를 보였더니, 예, 그거 내가 거짓말 시킨 걸로 됐어. 아. 교복 없이 한 걸로. 그러면서, 그 거짓말 시키면 못 쓴다고. 한 명 더 간다고 뭐 어쩐다고. 교회 뒤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속상하시죠. 아니 속상하게 너무 슬펐어요. 아프죠. 막. 왜냐면 그 그럴 적이 아니거든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이후로 어린 마음 그 이후로 그렇게 교회가 싫었어요. 아, 못 들어오게 교회를 싫고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여기 그 CTS의 간증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아 참 예정하셨구나 내 삶을 예. 다시 한번 내가 걸쳐가는 게 도저히 오늘의 이 내가 이제 그 그런 환경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인데 그때그때마다 그때는 내가 몰랐죠. 예. 근데 내가 몰랐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당시는 뭐 이제 참 모든 게 이렇게 안정이 안 됐을 때니까 여기저기서 천막 치고 또 이제 학생들 뽑고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그 이제 천막에서 그리고 하는데 누가 그래. 야, 옆에 가면은 거기서 학생들 모집한대. 그래, 그럼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자고 그래요. 누가 끌고 가더라고. 가서 이제 그 당시 내가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 돼야 될 때니까. 시험을 본다 그래요. 시험을 보면은 이제 뭐 된다고. 그 ABCD 뭐 그 시험 보더라고. 근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됐어요. 1학년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좌판을 안 하게 된 거죠. 학교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 기뻐하시는지.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기 대기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네, 법대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을 이제 졸업할 때는 뭐 대학생들은 이제 그 스타를 보는 거죠. 지방에 따라 이제 여름방학 때 이렇게 오면은 그때 막 상아탑 뭐 이랬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대학생은 뭐 언감생심이고 네. 그건 나하고는 그 그냥 뭐 참 존경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어머니가 이제 그 뭐 자판 놓고 하셨던 거니까 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고생하시면서 입학금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셨구나. 내가 입학금을 만들었으니까 네가 대학을 가거라. 그런데 그때 뭐 그게 사실 얼마나 그게 참 저게 한 겁니까? 함부로 그게 가겠다는 말을 못하는 건데 네. 그게 어린 마음에 그냥 무조건 그냥 좋아가지고 그때 그 4.19 나던 해입니다. 예.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뭐 공부할 수가 있나요? 또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어떠하다가 영어 시험 보는 날은 이제 불광동에서 이제 안암동 그때 대학을 하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중앙 총을 볼 수 있고 저쪽에 남대문 쪽을 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남대문 쪽을 보고 가는데 거기 일단 코네 아카데미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 예. 이제 그때는 뭐 모든 간판에 영어만 이제 외울 때인데 그때 검은 초상화 Portrait in Black. 아, 포트레이트가 이게 그 추상화구나. 이제 그리고 외국에서는 처음 보러 들어가서 어퍼 했는데 그때 고대는 주관식이 많아요. 예.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해석 문제라. 예. 이 포트레이트에 대한. 그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A반이 됐어요. 영어도 A반.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내가 럭키하구나 했는데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네. 참 많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울었어요. 해주셨구나. 아, 그때는 날 이렇게 놓으셨구나. 아유 우리 장로님 지금도 옛날 말씀하시면서 네, 눈물이 났어요. 그럼 장로님 그 저기 고대 법대 나오셔서 사회에 나오셔서 사업하셨어요? 공직에도 좀 계셨고 네. 공직에도 계셨어요. 그러셨네요. 이제 그 내가 사업에 대한 뭐
뭐 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쪽 분야로 제가 공부한 적도 없어요. 없는데 어느 날 그 이 제가 이제 공직을 그만두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뉴스에는 뭐가 나오냐, 마산 앞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심각하대요. 예.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한일 경제 뭐 협력이라는 미명하에서 전부 한국에 공해산업을 보내가지고. 근데 거기 내가 왜 흥분을 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아무리 우리 조상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래도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했고. 예. 그리고 이게 물려받아 살았는데 이게 다 그때 뭐랬냐면 이 앞으로 오염된 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는 이게 뭐 벌은 달라 다 갖다 퍼부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가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예, 그러니까 뛰어들었는데 그 분야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지만서 특히 공예 산업에 대해서는 뭐 더더구나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정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잖아요. 우리 장모님 집 담보로. 장모님 집 담보. 그때 믿어주셨어. 조흥은행 용산 지점장 가가지고 그때 500만 원을 대출 내가지고 그거 그냥 까먹으면서 한 거예요. 저가 집담보로. 망했어요? 망했죠. 그냥 아주 처절하게 망한 거예요. 처절 망했는데 그때 그걸 망하고 있다 이거나 망하는 거다 이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그때까지는 교회를 안 가셨는데. 그러니까 안 다녔죠. 안 다녔는데 그때부터도 저는 그거 아까 이렇게 하셨던 게 내가 후기를 보니까 아 내가 모르는 힘이 나중에 이제 깨달은 그 주님이 날 착각하게 하셨구나. 왜? 제가 그렇게 해서 깨지게 한 거야. 모든 게 내가 무너지고 깨지는 그 하나의 과정이었어. 그래야지. 그런 과정이 아니면 아마 절대 내가 안 나갈 사람이야. 그때까지, 어렸을 때 상처도 있고. 그때까지도 네. 미워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자체 싫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절에 앞에서만 그러고 그 생각을 하셨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됐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는 그 이 너무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모든 거에서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우리 그 아래 근데 있던 짐 날리고 이제 짐 다 네. 날리고 그 500만 원 벌써 날라갔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그 아래 집에 있는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나중에 보면 구역장이야. 예. 그분이 이제 찍고선 맨날 기도한 거야. 우리 집을 놓고. 그분이 이제 나온다.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 그분이 매일 이제 만날 적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이웃간이니까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거죠. 소위 교양 있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또 때가 되면 가겠죠. 뭐 이랬다네. 근데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가 됐네 그럼. 내가 된 것이 네. 내가 참 이건 좀 잘 간주하기 좀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사업이 어렵고 참 그 빚쟁이 때 시달리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때 내 몰골이 내가 봐도 병원에 한번 가서 뭘 이게 무슨 선고를 받을 것 같아. 내 몸이 그랬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비관을 한 거야. 그것 때문에 그날 이제 후일에 알고 참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은 자기 혼자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예. 터덕터덕 이제 그 이제 달동네 이제 살았는데 동네 어구에 이제 약국에 약을 사러 간 거예요. 감기약 사러 갔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주머니를 이렇게 하니까 돈도 이제 그 생각도 안 하고 간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참 희한하지요. 그 구역장이 약방에 뭐하러 왔겠어요. 자기도 뭘 사러 왔다가 근데 딱 그분을 마주치면서 우리 집사람은 있잖아 왜 놀래 네. 그냥 들킨 뭐 들킨 사람처럼. 예예. 예. 그런데 그분이 그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님 보니까 알았겠죠. 뭐라고 안 하는데 집사 놀라는 그걸 보고서는 그냥 무조건 집사 끌고 간 거예요. 자기 방에 가가지고 그냥 막 등을 떼면서 막 엉엉 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자 그러지 않느냐.
교회만 가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막 부른 거야. 그렇지, 사람 막 펑펑 우는 거야, 어서. 그냥 막 우고. 그는 나중에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게 그날 홍어 울면서 그래. 애들 데리고 먼저 주무시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어딜 간다는데 말을 못 해요. 얘기를 해, 어딜 갈라 그랬더니. 뭐, 앞에 아줌마하고, 나무게 엄마하고, 어딜 갈라. 아, 어디? 그랬더니. 내가 워낙 싫어하는 걸 아니까. 목이 소리 말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교회, 밤에 교회 간다는 건 난 들어보질 못했거든. 그게 무슨 교회를 밤에 가 그랬더니 그런 교회가 또 있다 그래. 천여 예배.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가 아니, 그런 교회가 어딨냐. 그런 교회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 여의도. 여의도 교회인데 그 교회를 내가 아는 게 그 앞에 기계 그 회관이 있어요. 예, 예, 있죠. 예. 매년 거기서 예. 환경 그 공해 방지 기기 전시회를 했어요. 예,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 그 앞에. 걔네도 예. 거기 출품을 했단 말이야. 할 적마다 이제 주일날이면 막 사람들 쏟아져 나오잖아요. 길 막힌다고 예. 싫어하셨겠다. 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워낙에 이제 속이 안 튀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 보고 저거 보시오, 저거. 돈 쏟아져 나오는 거 보라고. 돈. 어, 돈으로 계산하셨구나. 돈 쏟아져 나오는 거 보라고. 그러면서 내가 비아냥거렸던 그게 이제 그 기회를 안다고. 그러니까 뭐 관심 없죠. 나도 이미 너무 그 당시 지쳐서 뭐 땡길 그러니까, 힘조차도 없어. 예.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말았던 거예요. 새벽에 뭐는 기적이 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주일날도 갔겠지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했는데. 그 다음 수요일인 것 같아. 수요일에 제가 이게 넥타이를 매다가, 어? 제가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예. 그, 너무, 그 두통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때로는 뒹굴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그것 때문에 집사님 비관했던 거예요. 분명히 어제, 그제 2, 3일간 내가 두통이 없었어요. 근데 그 조차를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셨구나. 어? 아, 내가 여기서 두통이 없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너 진짜, 정말이냐고. 어, 안 아팠다. 그러니까 난 이제 모르지, 내가 모르는데. 예, 예. 그걸 기도하셨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가 가자 그래서 그날, 우리 집사도, 우리 집사도 교회 처음 가는 거야, 그날. 어, 교회만 오면은 다 된다 그러고, 하나님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정말 우리 그, 어, 아빠가 저렇게 두통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정말로 이, 머리를 두통을 고쳐주시면은 예. 어, 정말 내가 어, 아무개 엄마가 얘기한 대로 내가 믿겠다 그랬대요. 네. 그냥 본인도 이제 뭐 기도인지 모르고 이제 오늘 그런 거지. 근데 에, 믿겠다고 했는데 내가 나는 반대할 사람이거든. 그걸 싫어하는 걸 아니까 고쳐주셨는데도 에, 아빠가 못 나가게 하면 헤어지고라도 오겠다고 또 지가 그랬다네. 사모님이 어, 그렇게 그냥 뭐. 두서 없이 막 쏟아놓은 거야. 나. 내가 예, 머리 안 아팠다 그러니까 예, 예. 자기도 놀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말리지 말라고 난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말이죠. 참 그게 때가 된 거죠. 그게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사실 그전 과거의 일반적인 생각은 나는 징그러운 얘기거든요. 어떻게 교회 가서 그랬는데 내가 머리 안 아파요.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듣는 내가 순간적으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나가볼까 아니야? 아, 드디어 이제 입술을 고백하신 거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걸 지가 감동 못하게 조금만 기다리고 예. 쫓아내려가서 구역장님 모시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기뻤겠어. 그 기도가 응답된 진, 것이고 얼마나 기뻤겠어. 그렇죠. 그래서 가셨어요? 쫓아올라 거야. 쫓아올라가지고 그냥 우리의 큰애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이냐고. 그냥 저는 뭐 그때는 이제 입술로라도 약속한 거는 좀 지키는 편이에요. 아, 사나이가 그럼. 네. 그래요. 그 한번 가봅시다. 그다음 다음날 얘기하는 거야. 금요철이야. 네, 우리 집사람 네, 금요철 네. 갔다 왔으니까 알았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나온 거야. 예. 나오면서부터 이제 좀 후회가 되는 거지. 괜히 그냥. 그러고 또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든간에 그 다음날 금요철에 가는 거예요. 네. 내 애들 집사람 애들 그 뭐가 이제 그 구역제 내 손을 끌고 이제 여의도를 이렇게 이제 들어 이제 가는데 교회 앞으로 가는데 교회가 가고 올수록 쿵탕쿵탕 하는 거야. 어 이게 말이야 쿵탕쿵탕 하는 거야. 나로서는 이게 보통 저항한 게 아니야. 그쵸. 그 이제 가까우면서 내가 혼자 무슨 뭐 중계 방송하는 것 같아. 아,
하나님 내 갑니다. 들어갑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이제 떠오르냐면 내가 갖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세 가지거든.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전부가 깍쟁이야. 두 번째는 정말 약속도 잘 안 지켜. 그렇게 잘 싸워. 이 세 가지에 대한 내가 이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 예, 예. 그래서 그날 내가 들어가면서 뭐야, 하나님 내가 들어갑니다. 예배당 들어갑니다. 이제 그 들어가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예. 정말 전부 깍쟁이만 있고 전부 그냥 엉터리들만 있고 쌈박질한 사람만 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 오늘 밤 나 직접 상대해달라 그랬어. 그걸 모든 걸 다 수용하겠습니다. 어, 뭐 그러더라도 직접 상대해달라는데 나중에 깨는 게 이게 내가 담대하시다. 아니 이거는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그럼요. 나로 하여금 그 첫 기도였어. 사실 그 기도였다고. 근데 그때 그것이 나는 지금까지도 나를 잡아주신다. 나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감사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예배당 이제 들어가는데. 아유, 잘 아시잖아요. 금요철에 더더구나. 더 뜨겁고. 아, 나 이거 광신도 집단인 게,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광신도 집단이네. 광신도. 이거 광신도 집단이야, 이거는. 지금 그 광신도. 나도 모르겠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광신도 집단이 원로장치잖아요. 거기 아주 원로가 돼버리셔야 됐는데, 예. 아,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분이 벌써 그냥 뭐, 그러니까 벌써 그냥 알고 탁 땡기는데, 그때는 진짜 제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몸무게가 50kg 미만 갔어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집사님 비건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장님 그때부터 안 땡겼으면 장님 돌아가셨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데. 아, 그때는 뭐 광주도 집사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땡겨 들어가니까 뭐 그때부터는 일부러 그 사람이 더 서두르는 거야. 뭐 그냥 막상 우리는 정신을 끌려가는 거야. 분위기는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난 그런 거를 들어본 적도 없어 사실은. 2층으로 끌고 올라가더니 어떤 남자한테다가 뭘 얘기하더니 돗자리를 얻어온 거야. 그런 의자가 아니 그냥 바닥에 그냥 앞에 빨리빨리 앉으라고 그러나 봐 서둘러. 그러면서 뭐냐면 빨리 앉으라고 뺏긴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뺏긴다는 게 싫어가지고 들었더라고. 또 앉으신 거야. 뺏긴다는 사람이 뺏긴다 그러니까 그럼 신발을 어디다 생각을 해봐. 그걸 물어볼 일이야. 신발을 각자 앞에 놓으라고. 근데 이미 나는 속이 뒤집힌 거예요. 아 이제 하주는데 아주 또 가지런하게 또 신발을 이렇게 놨는데 순간적으로 이 깡통 하나만 놓으면 이게 뭐냐고. 아니 지금 생겨 살겠는데 그걸 해야죠. 그 순간에 글쎄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제 뭐 일단은 내 속이 뒤집힌 거고 예. 이건 광신도 집단이야. 큰일 났어요. 빨리 빠져나가. 그런데 이게 깡통 내가 신발을 놓는 순간에 거기 깡통을 놓으면은 이게 예. 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 사람 미치겠더라고. 근데 이 여자가 이걸 놓고 안 놓고 있는 거야. 부쩍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아. 뭐 전부 일어서가 앉는데 거기에 내가 따라할 리가 없잖아. 그럼 뭐 아마 내 인상이 뭐 그랬겠죠. 상당히 험악했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뭐 다 끊고서 혼자서 참 막 이제 끓고 있는 거지. 끓고 이제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아, 굉장히 귀가 따가워요. 귀가 이렇게 따가워. 그래 그렇게 기울였더니 나는 세상에 그렇게 높은 톤으로 그렇게 속사포처럼 쏘는 말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다다다다다다 넣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가뜩이나 속이 뒤집힌 데다가 귀까지 거슬리니까 무슨 말을 저 따위라고 자빠졌나 이제 이는 진짜 그랬어요. 그러고서 2층에서 이제 그쪽을 대왔는데 이야 난 또 대머리가 벗겨진 그런 사람 또 처음 봐. 빠짝빠짝 대머리만 보이는 거야. 나는 조용이라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모르지. 그러니까 또 대머리 더럽게 벗겨졌는지. 그러니까 모든 게 부정적이고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서 이제 혼자서 또 이제 그러고 있는 지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은혜도 없어요 지금 그죠? 없죠. 그런데 갑자기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냐고. 꺼져나 등불도 끄지 않으신 좋으시 않을까. 그 소리가 그냥 탁 들리면서 순간적으로요. 아, 저 대머리 벗겨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나? 나를 어떻게 하나? 왜냐면 나는 정말로 그 심정으로 와 있는 거거든. 내가 사업을 실패했다, 뭐 그야말로 빚을 많이 졌다, 빚쟁이 들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상한 갈 때 너무 세상이 나를 다 나를 버렸더라고. 나를 버리고 등을 지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애들이 나를 갖다가 빚으로 꼽는 거야. 그렇죠.
그 많은 친구들이, 그 많은 벗들이 나한테 그야말로 참 많이 신세진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갖다 그렇게 그게 내가 분하고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야말로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너무 분해. 너무 억울해. 견딜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결국 와 있는 것도 그게 서러운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상황 갈 때는 안 꺾는 돼요. 꺼져는 드물러 꺼지는데 난 그 성경 말씀인지도 모르지. 그냥 그 대머리가 그냥 하는 얘기니까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야. 네. 저 사람 어떻게 나를 알지.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급반전이네 정말. 나는 그 눈물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얼마나 막 쏟아지는지 콧물 눈물. 이 마침 또 목욕자 얘기하고 갔거든요. 내가 그날 우리 어머니가 그 뭐 맨날 산에 간다 뭐 강에 간다 할 때마다 목욕자 얘기하는 걸 어렸을 때 봐서 네. 그러는데 이제 또 손수건을 또 미쳐 놓치고 갔어요. 뭐 여기 딱딱 못해 여기 뭐 다 그냥 뭐 다 젖은 겁니다. 그 이후는 기억이 없어요. 하여튼 운 기억 빼고 없어요. 울고서는 그때 이제 통금 있을 때니까 그때까지 들었는데 딱 끝나고 나오는데 나는 행복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너무 행복한 거야. 아, 내가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참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여기에 진짜가 있구나. 아주 단순하게 네가 무슨 죄냐 그런 것도 모를 거야. 그냥 그 세 가지가 딱 정립이 되면서 그날 그러고 집에 갔는데 잠은 무슨 잠이야. 그냥 너무 그냥 말똥말똥해가지고. 그다음 토요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피곤한 줄 모르고. 그러고서 이제 주일 예배 갔더니 아 주일 예배는 또 점잖더라고 또. 수요예배도 그렇고. 그래 이제 또 금요 철야를 또 갔어요. 그땐 금요일마다 철야했습니다. 아 이상하게요. 그게 좋더라고. 일주일 만에. 밤새 울었어. 거기에 그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금요철을 손꼽아 가지고나. 그래가지고 금요철 매일 나가고. 세게 만나주신 거예요. 세게 그러니까. 만났어요. 세게. 그런데 나중에 그걸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얘들아. 1985년 8일 금요철입니다. 그날 성령이 너를 위로했고. 성령이 너를 감동.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성령이 임하셨고 나를 위로하셨고 내게 그렇게 보면 감동을 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이후는 참 어려웠어요. 교회는 뭐 모든 관심은 교회고 그저 그냥 교회 가는 게 제일 기뻤기 때문에 제가 봉천동 살았거든요. 거기서 교회 가려면 버스 두 번 타였어요 그 당시에. 토큰이 없는 거야. 그 당시 달동네. 그래도 토큰이 없어 가본 교회를 빠춘 적은 없어. 진짜로요. 부부가 그러니까 뜻이 같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없을 때는 집사람이 토큰 고개다 토큰 꼬 그런 사람이 있으나 모르겠어. 토큰 꼬다 또 꼬주더라고. 왜 인상이 띄어먹는 거지. 우리 갈 때도 애들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때는 버스 안내형이 있을 때입니다. 버스 안내형이 있을 때야. 근데 뭐 어떻게 뭐지라니까 애들 먼저 내리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애들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애들 내리게 하고 냅니다. 몇 번 그랬어. 한 번은 버스 탄데 큰 애가 손을 벌려. 나도. 토큰을 지가 내겠다고. 많이 울었어요. 들킨 거야. 이 녀석이 안 거야. 얼마나 가슴 아픈지 내가 하나님 내가 쟤한테다가 뭐라고 내가 변명을 하겠습니까. 도둑도 새끼한테는 그래도 착하라고 정직하라고 가르치는데 내가 저 어린 거에게 저 상처를 내가 어떻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러면서도 행복했어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애들 뭐 그 아침에 라면 먹여 보낼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뭐 사는 거 자체 그렇죠. 근데 한 번도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또 깨우쳐 주시더라고. 그때 주신 믿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주신 믿음이었어. 그 믿음 때문에 그런 환경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지. 결국 착각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자녀들이 지금은 다 성장하고 다 해가지고 해외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한 과정에서 매일매일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읽어야 그냥 마음이 편해.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물이 되거라. 근데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빠졌던 저한테다가 얼음이라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럼 나는 죽어야 되는가 봐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대체 하는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을 하나님 만난
그 거기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깊은 걸 내가 깨달은 것 같아. 예, 예. 그 다음부터는 생명을 내가 생명의 귀중함, 살아있는 걸 못 죽여, 벌레를 못 죽이고 함부로 남을 잃지 못하고 이거 다 생명, 이건 아버지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가지고 전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사람들 뭐 측은해. 그리고 뭐 특히 참 그야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 예, 예. 왜? 저분들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다 이렇게 참 이렇게 소외되고 우습게 취급을 받아도 예. 저 여인이 집에 가면은 애들한테는 세상 없는 엄마잖아.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세상이 그를 그렇게 저기 하는구나. 생각을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런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이 나도 모르는데 이런 마음이 자주 있지 않아요. 제가 세 번을 식물인간을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네. 그 생명이 전달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자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그런 은사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귀한 걸 깨닫고 그것이 항상 때로는 이렇게 내가 눈물 젖고 고맙고 귀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기도가 이렇게 나갈 때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예, 예. 그 이후에 하나님 사업을 이끄시더라고요. 그게 물이에요? 그때 이제 이름도 바꿔주셨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시는 수면의 원하시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 waters라고 돼 있어요. 예. The Spirit of God was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그 순간에 딱 waters. 이름을 하시더라고요. 네. 바꿔라. 장로님. 워터스가 세계 30개 나라로 수출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고 상도 참 많이 받으셨어요. 일일이 다 얘기 못 드리고 네.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어요. 네. 그 워터스의 기도 제목은 예. 평소에 있는 내용대로 세상에 흔한 많은 기업 중에 기업이 아니라 예. 정말로 예.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뭐 여러 뜻이 있지만서도 우리 워터스에 향하신 뜻이거든요. 예. 태초의 물을 복음으로 전하고 태초의 물로 많은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예. 이걸 갖다 보급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돈을 많이 벌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이 태초의 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 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는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식이 달라져요. 생각이 변화되게 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을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과학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병을 고치는 거 어떡합니까? 건강이 회복돼요. 그럼 내가 아니지요. 물을 통해서 하는데 그 물을 가장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거예요. 원래 만들어 그걸 갖다가 재현을 하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그것이요. 정말로 안반수에 깨끗한 그런 물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시민들이 그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그 사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나라에 이 제품을 적여가지고 정말 워터스가 아 정말 믿음의 기업이다. 예. 하늘의 뜻을 이뤄드리는 기업이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네, 아멘.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로님. 네. 물로 물로 결국은 감사해. 물로 하나님께 네, 말씀을 감사해. 받으셨고 이제 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네. 얼음에서 물 되신. 네, 물 전도사신. 네, 백영숙 장로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